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부채 만들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를 보시면 이렇게 부채가 있고요. 네, 냅킨, 접착제, 붓. 그리고 그 외에 집에서 쓰시는 가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냅킨 접착제를 여기다가 부어야 되기 때문에 못 쓰는 종이 아무거나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냅킨을 올려볼 거예요. 자, 냅킨 한번 볼게요.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그려있는 냅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장을 펼치시면 이렇게 많은 그림이 나와요. 나왔을 때 필요한 쪽을 오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글씨 영어가 지금 다 다르게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이쪽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냅킨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가운데 제일 위에 그림 있는 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서 보시면 살살살살 비벼서 여기를 이렇게 떼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냅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냅킨. 네, 두 번째 냅킨. 자, 일단 뒤에 두 장을 떼서 먼저 버렸고요. 자, 앞에 장만 가지고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한 2, 3mm 정도 떼어서 가까이 안 자르셔도 돼요. 저는 한 5mm까지도 지금 둔 것 같네요. 이렇게 냅킨을 다 오려서 준비를 해두었고요. 이제 여기 부채에다가 여기 준비한 냅킨을 올리셔야지 되는데 먼저 구도를 한번 잡아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올리시는 것보다는 좀 세련되게 올리시면 되니까는 저는 이런 식으로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냅킨 접착제를 한번 파레트에다가 부어볼게요. 먼저 여기 친구부터 붙여볼게요. 붙이는데 꼭 주의하실 거는 여기 냅킨에다가 붙이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아까 붙이고자 했던 그 바닥에다가 그 밑면에다 대고 냅킨 접착제를 발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펴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놨죠. 그러면 접착제를 붓에다가 조금만 묻혀서 안에서 바깥으로, 자, 여기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안에 공기를 빼주듯이 빼주면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너무 세게 밀면 냅킨이 약하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 안 찢어지게 이렇게 밀면서 붙여주세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수박바 하나 완성.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제가 아이스크림 위치에다가 펴서 붙이고 냅킨 접착제를 한번 발랐어요. 그리고 냅킨을 그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놨죠. 이건 꼭 밖에서 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살짝씩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밀어내야 됩니다. 어때요? 감쪽같이 붙인 게 티가 안 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자른 이 냅킨은 지금 크기가 좀 작아요. 근데 만약에 큰 사이즈를 붙이게 될 경우에는 붓으로 만약에 하다가 찢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너무 많이 젖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 밑에다가 일단 접착제 바르는 거는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접착제 위에 냅킨을 올려놨어요. 아, 이렇게 준비했죠. 올려놨죠. 아까는 붓으로 했는데 만약에 면적이 크다 그러면 물티슈를 준비하셔서 물티슈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손으로 살포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티슈로 할 때는 큰 그림은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작은 그림들은 붓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자, 한번 나머지도 다 같이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주세요. 드라이기로 다 말리셨거나 혹시 자연건조가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렇게 접어보시면 아마 아까 냅킨을 붙였던 부분은 이렇게 펴져가지고 접힌 부분이 잘 이렇게 안 접힐 거예요. 그럴 때는 모양을 다시 접어서 원래대로 모양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원래대로의 부채 모양으로 접어서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펼쳤을 때 다시 대고 자연스럽게 접어질 거예요. 자, 이쁜 부채 만드셔서 시원한 여름 나세요. 수고하셨습니다.